최근 국대는 국대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만기가 출연했다. 이만기는 현역 선수인 허선행과의 대결을 위해 31년 만에 모래판에 섰다. 물론 체급이 태백급인 허선행과의 대결이지만 체력과 힘 그리고 허선행의 극초반의 스피디한 승부에 대비한 훈련 과정도 방송에 담겼다. 결과는 2-1로 허선행의 승리로 끝났지만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전성기 때와는 또 다른 이만기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이만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였다. 대략 10여 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자주 가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끝내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러 나가는 찰나였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남자가 보였는데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종아리와 등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V에서 이만기의 종아리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종아리 하트가 선명하고 그 크기는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그 어떤 남자의 종아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만기의 등판은 거의 내 시야를 모두 가릴 만큼 넓어서 목욕탕이 이만기 그 사람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당시 이만기의 나이가 40대 후반임을 감안해도 현역대의 몸과 절대 다를 바 없이 웅장했다. 그냥 입을 벌리고 감탄의 탄식만 흘러나왔다. 와, 무슨 몸이 저렇게 좋지?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좋은 중년의 남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돌아 얼굴을 보니 이만기였다. 나는 그때 이만기의 벗은 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만기는 1963년 7월 29일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마산상업고등학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키 182cm, 몸무게 100kg, 혈액형은 O형이다. 현재 인제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교수이다. 그는 한라급으로 시작하여 체급을 꾸준히 올려 천하장사 총 10회를 기록하며 씨름계의 전설이 됐다. 백두장사는 18회, 한라장사는 7회를 기록했다. 실력 외적으로도 군살이 없는 근육질 몸매에다 수려하면서도 순진한 외모를 지녀서 씨름계, 아니 스포츠계 최고의 인기스타였으며 초창기 프로 씨름을 국민 스포츠 자리까지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2m 5cm의 거인 씨름 선수 인간 기준기 이봉걸과 이만기의 맞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비유되며 장안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더불어 라이벌인 이준희와 숙명의 결승 대결도 매번 치를 때마다 지금의 야구나 축구 더비 못지않은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씨름의 최고 인기 시절에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렇게 한 선수가 계속 독식을 하면 씨름판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협회에서는 이만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심판부터 이만기에게는 박한 판정을 주는 것이 기본이었으며 심지어 이만기가 왼손잡이인 것이 강함의 이유라고 오른손으로 잡는 허리삿발을 먼저 잡고 왼손으로 잡는 다리삿발을 나중에 잡도록 프로대회 규정을 바꿨으며 키가 작은 이만기를 견제하기 위해 원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삿발을 잡고 일어나서 시작했던 것을 일어난 상태에서 삿발을 잡고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이만기가 우승을 하자 결국 원래대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승승장구하던 이만기에게도 은퇴의 날이 다가왔다. 바로 씨름판의 악동 강호동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은퇴 준비 시기라고 해도 아직까지 27세의 한창 나이였던 이만기가 그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많았다. 두 사람 다 역대 최고를 다투는 씨름 선수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상성상 불리하고 이만기의 기량이 최전성기는 아니었기에 이만기가 많이 당했었다. 이만기는 당대 최고의 기술 씨름꾼이었으나 강호동 역시 이만기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의외로 상당한 실력의 기술 씨름꾼인데다가 체력이 더 커서 상성이 안 좋았다. 반대로 이만기를 여러 번 잡았던 이봉걸에게 강호동은 처절하게 밀렸다. 상성이 있으니 상대 전적만으로 따질 수 없었고 확실한 것은 강호동과 이만기 둘 다 역대 최고를 다툴 만한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였다는 것뿐이다. 이후 복수전에서 제대로 강호동을 이기고 1991년 3월 14일 은퇴를 하였다. 1990년 천하장사 4강전에서는 깝치지 마라 이 새끼야 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했다. 바로 이 장면이다. 두 선수의 신경전입니다. 지금 경기를 하는데 양쪽에서 너무 신경전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합이 될수록 중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학룡 감독이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야이든
레전드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씨름판의 레전드 이만기에 관한 스토리를 꾸며보았다. 다음 편에 또 다른 레전드와의 만남을 이야기하겠다. 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